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엽 이사님. 자, 첨생법 개정안이 입법위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에는 자, 1소위를 통과를 했고요. 최종으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아무래도 수혜주의 주목이 될 텐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HLB도 그렇고 좀 바이오가 좀 이렇게 눌리는 모습인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첨생법 관련돼서 뭐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뭐 셀트리온 그룹주도 신고가 또 그리고 SK바이오팜도 신고가 등 바이오주는 계속해서 좀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 첨생법 관련돼서 어제 가장 크게 상승했었던 종목은 NK맥스였습니다. 한 16%대 상승을 보였었는데 요게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이제 첨생법이 지난 이제 12월 20일에 이제 제1법안 소위원회에서 통과를 했는데 요게 3년 만에 진척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시장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 거고 저도 좀 이렇게 들어보긴 했는데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뭐냐면은 이게 줄기세포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 이제 일본으로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는데 연간 한 1만 명에서 한 2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 내 재생의료기관이 또 1,000곳이 넘어요. 그래서 그쪽은 일본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는데 이제 국내에서도 이쪽 시장이 좀 개화되는 원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게 현행법에 따르면은 여기 첨단 재생의료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뭐 중증이나 희귀 뭐 난치성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에만 좀 이렇게 국한해서 사용이 됐는데 이게 최종 입법이 되면 이제 줄기세포 치료가 이제 가능한 거고 이제 재생으로 시장이 개화되는 거기 때문에 정부 정책 어느 때보다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특히 연초에는 그러면은 정부 정책과 관련된 바이오 내에서의 소섹터이기 때문에 좀 많은 관심이 앞으로도 지속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관련돼서 정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손여래 팀장님. 자, 연초에 뭐 제약 바이오 굉장히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뭐 반도체도 좋고 2차 전지도 좋고 제약 바이오도 좋은데 조금 그 탄력과 안정성, 뭐 제약 바이오 안정성을 논하는 게 좀 재밌는데 어떤 투심이나 앞으로 벌어질 시장 분위기를 본대로 하면은 제약 바이오도 좀 투심이 이제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오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제약 바이오도 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도 구분하듯이 제약 바이오도 신약 개발 기업, CMO 기업, 뭐 비만 당뇨 치료제, 그다음에 대형 행사 일정주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저는 온전하게 신약 개발 기업보다는 나머지 세 개가 좀 안전하게 뭐 일정주라든지 뭐 실적에 대한 기반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섹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비만 당뇨 치료제이 충분하게 조정을 거쳤고 기술적 위치가 좀 강하다. 그다음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좀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메인 트랙에 서거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겠다고 발표한 기업들은 기술적 위치가 상당히 위험해졌기 때문에 매매를 잘 하신 분들께는 매력적인 위치가 되겠지만 매매를 못 하신 분들은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섹터를 봐야 되는데 제약 바이오 중에서 그 뒤를 쫓을 수 있을 뒤를 쫓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섹터는 비만 당뇨 치료제 같다라고 좀 판단을 되고 있고요. 증권사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기술주에 대한 리포트 나오지만 일라일리나 노모노 디스크에 대한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한미약품 관련해서 리포트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이사님께서 저번 주에 소개해 주신 종목이 한미약품이었죠. 그래서 한미약품에 대해서는 한미약품이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 그다음에 한미약품에서 개발하고 있는 비만 당뇨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한미약품이나 뭐 인벤티즈립이나 펩트론이나 뭐 유한양행이나 오스코텍이나 어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관련성도 일부 있지만 자체 파이프라인으로 강한 실질적인 개선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수급이 괜찮으니까 그쪽 섹터를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일단 비만 당뇨 치료제 분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볼까요? 먼저 이상엽 회사님.
네, 저는 피부 미용 기기 중에 비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갖고 온 이제 가격대보다 조금 올라서 좀 잠시 후에 좀 이렇게 수정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비오를 일단 3분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비수기였는데도 그러면 4분기는 성수기니까 4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다는 거 먼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지난 12월에 이 고주파 세계 최초 색소 치료기기 실펌엑스가 이제 브라질 현지 판매원 인증을 획득을 했어요. 그러면은 아, 올해부터 브라질의 성장성이 커질 수 있겠구나. 이제 판매가 되니까. 근데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왜 중요하냐면은 전 세계 미용 시술 시장에서 미국 다음으로 점유율이 한 8.9% 점유율로 넘버 2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판매가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 상장 1호 기업 아직 상장 안 됐는데 코스피 상장 1호 기업이 아마도 APR이라는 기업일 것 같습니다. APR 기업이 뭐냐면은 홈 뷰티 디바이스 기업인데 이게 실적도 굉장히 좋아요. 3분기 비상장 업체 아직은요. 3분기 누적으로 영업이익 한 700억 원 정도 돼서 실적도 좋고 장외에서는 한 시가총액 1조 5천억 원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새해 초에 코스피 1호 기업이 피부 미용 기기야? 그러면 좀더 관심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 또 올해는 비율 같은 경우는 이제 초음파랑 비침습 고주파로 확장하는 원년이 될 거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마이크로 니들에만 집중을 했는데 이게 좀 확장성이 커진다는 거. 그리고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이 어제 보면 9일 만에 매수를 했는데 비올이 꾸준히 좀 상승을 시작했었던 그 시점이 10월 24일이거든요. 그럼 10월 24일부터 수급을 체크해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가 한 280억을 매수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가격 전략도 말씀드리면 일단 매도가 1차 매도가로 한 11,000원을 말씀드리는데 시가총액 6,000억은 넘어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영업이익이 500억 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매수는 제가 8,850원을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오늘 저가가 8,850원 찍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9,200원 아래에서 좀 분할 매수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손절 가격은 한 8,200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비올 관심 주로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매수가는 9,200원 아래, 그리고 손절가 8,200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손여래 팀장님. 자, 시간 관계상 조금 간단하게 들까요? 네, 저번 주에 이제 이사님께서 한미 약품을 말씀해 주셨는데 한미 약품의 순환매를 얻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그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약품 매수하셨다가 매도하시고 나서 나온 자금으로 인벤티지 앱을 사면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지속형 주사제 개발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이제 병원에 많이 안 다니시고 약을 많이 안 맞아 보신 분은 모르시겠지만 이제 효과를 지속시키는 기간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자주 맞아야 되는 횟수를 줄여주는 그래서 최근에 제약바이오 중에서 각광을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22년 11월에 신규 상장했기 때문에 굵직굵직한 500 뉴스는 다 지났다. 뭐 전환사채 뉴스는 정확히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굵직하게 상장된 물량이 상장되는 뉴스는 없을 것이다.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을 뉴스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제일 주목하고 있는 뉴스가 장기 지속형 당뇨 비만 치료제 국내 대형 제약사 기술 이전이 임박했다고 합니다. 지난 8월부터 국내 대형 제약사랑 IR을 통해서 계약을 협업하고 있는데 이 기업명을 공개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기업에 대한 근거가 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비만 당뇨 치료제에다 납품할 거라고 합니다. 근데 국내 대형 제약사 중에서 비만 당뇨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은 많은데 한미약품이 기술력이 1위입니다. 그러면 이 인벤티지랩이 어디다가 수출하겠다 이런 이야기 안 했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 공개된 정보가 아니고 제 뇌피셜이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로 삼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서두처럼 한미약품 매매 끝나신 자금으로는 인벤티지랩을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는 17,500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16,500원, 1차 목표가는 19,500원 잡고 수익 관점을 2주 정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인벤티지랩 분석을 해 주셨는데 수익 관점 2주 잡아주셨고 목표가 19,500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분 수고하셨습니다.